우리 엄마가 제 이름은 성균입니다. 저는 2학년 3반이고요. 안녕하세요. 전 7살 성재현입니다. 5월은 우리 기훈이랑 지안이가 좋아하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어.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야, 결혼 사진이네, 그죠? 네, 결혼 야, 딱 보니까 우리 기훈이가 아빠랑 똑같이 닮았네? 되게 화목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와, 기훈이 어머니랑 아버지 맞아요? 네. 저기 어딜까?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을 때 해외여행 갔다. 지한이 저기 없었어, 근데? 왜? 결혼하고선 간 거니까. 아, 그때는 지한이가 없을 때구나. 네. 아. 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울어달라고 울고 자고 싶어서 울고 졸려서 울고 그랬어요. 아, 이제는 지한이가 나왔어요. 지한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긴 머리에 담았었어요. 왜? 활동해서. 아, 어린이집에서 활동할 때 저거 떼어서 다시 먹었어요? 아니요. 더러워요. 저거 더러워? 닦아낼 거예요. 야, 되게 웃는 모습 예쁘다. 자, 이 사진 보니까 지안이가 아주 까불까불하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촌에서 서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족들이랑 같이 개풀 갔는데 거기에서 망둥어도 보고 꽃게도 보고 그랬어요. 손이 완전 짤막하고 포착포착 뛰고 다녔어요. 포착포착 뛰면서 우리 지안이도 포착포착 뛰었구나, 저기서. 맞아요? 아니야? 야, 우리 지안이랑 기훈이밖에 없는데. 지금 엄마 배가 뚱뚱하잖아요. 거기 시윤이가 있어요. 아, 시윤이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엄마가 병 가가지고 아빠랑 할머니랑 있었고요. 그리고 자주 엄마 만나러 갔었어요. 아기 태어날 때도 귀여웠어요. 그리고 아기 때 이름이 전일순이었고요. 지연이는 사랑이었고요. 셋째는? 기쁨이요. 기쁨이. 아, 그렇게 불렀어요? 네, 지연이랑 불러주면 사랑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지연 일순이라 가지고 첫 번째로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이야. 그리고 시윤이는 거의 나쁜 일보다는 기쁜 일이 많아요. 아,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아이는 저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귀여워요. 귀여워서. 아직 5살이니까 유치원 가긴 가는데 친구들이랑 놀고서 집에 들어올 때 약간 떼부리고 그래요. 떼부려? 더 놀고 싶어서. 제가 안고선 끌고 가요. 이제는 막내 동생이 엄청 큰거 같아요. 2살, 3살쯤. 높은 데 가가지고 경치도 보고 그랬어요. 저기 계신 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아빠요. 지금 아빠는 지금 미국 가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저 때는 아빠랑 산 가가지고 등산하고 그런 거예요. 첫날 때마다 아빠 빨리 한국 오세요. 5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5월 19일 날은 발명의 날이에요. 발명의 진짜요? 날이야? 진짜? 치국이를 만든 날을 기념해서 발명의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발명품이 뭐가 있을까? 저는 수도꼭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도꼭지에 손잡이만 틀으면 바로 물이 나오지만 수도꼭지가 없으면 멀리 가가지고 물을 퍼와야 되잖아요. 핸드폰이에요. 아빠는 미국 가서 자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좋아요. 아, 아빠가 미국에 계신데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선생님은 어떤 발명품이 있어서 좋아요? 아, 선생님은 세탁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집에서 빨래를 손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가 다 해주죠. 엄마도 자유시간이 많은 거야. 이 세탁기는 특허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계 10대 발명품 중에 4등에 뽑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개선시켜서 훌륭한 발명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엄마 아빠를 보면서 불편했던 점을 바꿔가지고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을까? 아기 말 변혁기요. 우리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돌볼 때
울잖아요. 네. 그런데 똥을 싸서 우는 건지 밥을 달라고 우는 건지 지금 애기라서 못 알아듣으니까 그 변역기를 귀에 차고 다니면 그 울음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변역해주는 기계. 근데 지금 셋째가 다섯 살 아니에요? 지금은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니까 지금 셋째가 끝이지만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넷째가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네. 야. 로봇팔이야. 로봇팔? 로봇팔이 있으면 엄마 돌봐주고 저 돌봐주고 시은이 돌봐주고 그럴 것 같아. 아, 엄마 팔은 두 개인데 로봇팔 만들면 세 명을 다 완전. 저희는 가족 사진 보여줬는데 선생님은 사진 없어요. 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어디 있을까? 여기 남색 옷. 그 동생인데? 동생이에요. 그 위에 거, 그 옆에 거요. 가운데 꽃다발 있는 거? 네. 맞아요. 선생님이 졸업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 61회 졸업생이에요. 선생님도 가족이 있어요. 형제 몇 있었어요? 동생 하나 있어요. 선생님도 기훈이 나이 때 발명하고 싶어가지고 발명반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어떤 거 발명했어요? 불이 나면 소화기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죠. 여기 소화기 어디 있어? 어디 있을까? 몰라 어디 있는지 그지? 선생님이 만든 거는 저 당시에 불이 나면은 소화기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알려주는 거야. 불이 나면 불이 다 꺼지니까 잘 보이겠네. 그지 잘 보이죠. 깜빡깜빡하면 소리가 납니다. 소화기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걸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절이에요. 선생님 부모님한테는 어떤 것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선생님 동생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타임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저 때 시절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요. 탈래 같이? 네. 효도요. 선생님 그러면 타임머신 만들었을 때 우리 엄마 태워주세요. 엄마?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얼굴도 못 봤대요. 야, 진짜 부모님을 위한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를 해봤어요. 소감이 어때요? 이번에 가족 사진을 보고 여행을 많이 갔다 사진을 한꺼번에 보니까 기분도 좋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는지도 알았어요. 와. 5월 19일 발명의 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이해서 꼭 그날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발명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짜잔! 자, 어버이날 때 꼭 엄마랑 아빠한테 드리면서 사랑해요 엄마 아빠 라고 꼭 전달하세요. 알겠죠?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나 어제 정리순 선생님이랑 촬영했어. 너무 재밌었어. 무슨 촬영이었는데? 가족 사진 먹어서 얘기했어. 5월은 가정의 달이래.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라 부모님한테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얘기했어. 다음에 발명돼가지고 그거 꼭 만들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발명의 날입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4등에 뽑혔습니다. 그건 대본이 없어. 엄마한테 꼭 받고 싶은 선물. 그거는 못 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해요. 해요.